안녕하세요. 외발랭거 윤성 패밀리 외발랭거 강좌입니다. 오늘 옥천에서 외발랭거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독학으로 배우시는 어르신 65세 되신 어르신께서 전화하셨어요. 너무 좋으시다고 이거 통해서 배우셔서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되시고 이래서 좋으시다고 네 가끔 옥천입니다. 전화하셔서 박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 덕분에 정말 건강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그랬는데요. 가끔 전화하셔서 본인의 그 기술 진도상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또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또 제가 답해드리고 하는데 오늘 질문하신 거는 그 아이들링이 좀 되시는데 그래서 아이들링 되면서 연습하는 방법 또 어떤 걸 연습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 말씀하셔서 제가 전화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왼발 아이들링이 그 벽이나 안전대에서 연습하신 다음에 그 벽을 이제 탈출하셔서, 보조 없이 아이들링이 잘 되면, 왼발 아이들링입니다. 지금 왼발이 아래에 있는 왼발 아이들링인데, 왼발 아이들링 하다가 앞으로 가보는 겁니다. 자, 왼발 아이들링 하다가 반바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른발 아이들링 하나, 둘, 또 흔들려서 중심이 어려울 것 같으면 앞으로 반바퀴. 그래서 왼발 아이들링 이건 좀잘 된다는 전제하에요. 자, 그리고 또 넘겨서 오른발 아이들링인데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어려우면 한 번만 하고 가보세요. 한 번만 하고 가보세요. 자, 돌려서 또 왼발 아이들링. 왼발 아이들링 잘 된다는 전제입니다. 자, 오른발로 넘어가 볼까요? 오른발 아이들링. 네, 이렇게 한 번만 하셔도 돼요. 본인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네, 그렇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른발 아이들링이 잘될수 있도록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들링이, 왼발 아이들링이, 벽에서 손 떼고 몇개 된다던가, 또 이렇게 제자리에서 탑승하자마자 아이들링 해보세요. 탑승하자마자 아이들링이 몇 개는 되지만 불안정하다던가 할때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보세요. 가다가 전진 가다가 속도를 줄여서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왼발 아이들링 멈춰서 한 번만 하고 가봅니다. 가세요. 네, 조금 부드럽게 안 됐어요. 시범이. 자, 다시요. 부드럽게 가다가 멈춰보세요. 자, 출발. 가다가 멈춰서 한 번만 아이들링 하고 가는 겁니다. 다시요. 멈췄다가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잘 되면요. 다시 출발해보세요. 두번 하는 겁니다. 두 번. 출발. 출발해서. 자, 멈출 준비. 멈추기. 두 번. 한번 하고. 갈래다가 안 가고. 한번 두 번. 출발. 또 다시 두 번. 출발. 네, 이런 식으로요. 또두 번이 잘 되면. 세 번. 세 번이 잘 되면 네 번. 네 번이 잘 되면 다섯 번. 이렇게 연습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가다가 가보세요 출발 가다가 멈춰서 아이들링을 많이 할수 있죠 하나 둘셋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이제 주행 중에 주행하다가 신호등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멈춰서 아이들링을 신호 바뀔 때까지 하다가 갈수 있겠죠 물론 신호등에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멈춰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외발장구 브레이크가 없다고 아이들 처음 가르칠 때 두발장구는 있지만 외발장구 없는 거 하면 브레이크가 없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데 외발장구 가다가 멈추는 게 어떻게 멈출까? 가다가 내리는 방법밖에 없을까? 브레이크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해보세요. 자, 가다가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자, 이것도 왼발에서만 될게 아니라 오른발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도 방금과 했던 것 방식으로 연습을 해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다 브레이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보세요.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가다가 이렇게 주행 중에 갑자기 뭐 동물들이 뛰어든다든가 아니면 앞에 가는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자전거 같이 탈 때요. 그럴 때 멈춰야 되겠죠. 자, 가다가 멈추는 거. 가다가 멈춰서 브레이크 잡고 피해가는 거 옆으로 돌려서 피해가고 가다가 중간에서 해보세요. 가다가
멈춰서 브레이크 잡고 피해서 옆으로 돌려서 가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돼야 안전하게 탈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링은 브레이크도 되는 겁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이들링과 제자리 탑승과 뒤로 가기는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 오늘 그 전화 주셨던 어르신께서도 아이들링이 되니까 수직 탑승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링과 수직 탑승과 뒤로 가기는 친구입니다. 자, 타보세요. 가시다가 가보세요. 자, 뒤로 가기 멈췄다가 뒤로 가기 아이들링 이용해서 아이들링을 이용하며 아이들링을 이용, 이 아이들링, 아이들링. 네, 다시 가세요. 앞으로 가시다가. 앞으로 갔다가, 자, 멈춰서 뒤로 가기 한 번만 가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가서 아이들링. 또 뒤로 가서 아이들링. 이런 식으로 뒤로 가기 연습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링을 잘 하시면. 아이들링을 잘 하시는데 뒤로 가기 잘안될 때는 뒤로 한 바퀴씩 굴리는 걸 이용해서 뒤로 가기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링을 잘 하시면 뒤로 가기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친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링 하는 거, 아이들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